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인 테스트. 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또 브레인하우스하고 뭐 방식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똑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다운로드 수는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1000만 이상 받은 것 같던데. 자, 그렇다면은 힌트 마스터 휴지, 오늘 해볼 게임 브레인 테스트 어떤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을지 한번 봅시다. 렛츠고. 어떤 것이 제일 클까요? 이거 슈퍼 브레인이었나? 똑같은 패턴인 것 같은데. 이것도 확실히 브레인하고 따라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이 제일 클까요? 코끼리가 제일 크죠? 코끼리. 이 꽃을 어떻게 피울까요? 나 이거 봤던 것 같아. 브레인하우스에서 봤었어. 확실히 이 익숙한 패턴 때문에 그런지 요 정도는 힌트 안 써도 바로 풀어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 열어! 이거 문 열어야 되는데? 필히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들어가세요. 오우, 깔끔. 아, 힌트장인 유지의 그 힌트를 쓰게 하려면은 요 정도 문제로는 어림도 없어. 어떤 것이 우리와 가장 가까울까요? 가장 가까운 거는 다리 제일 가깝죠. 오, 요 브레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 또 문제를 풀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설을 해줍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장점인 것 같아요. 피자 조각이 몇 개 있을까요? 어? 뭐지 이거? 요거는 브레인 테스트 자체 문제일까요? 피자 조각이 몇 개 있을까요? 까뿡. 아, 아니네. 아니네. 이거 똑같은 패턴이군요. 어? 어? 뭐 도라에몽 주머니도 아니고 뭐 계속 나와. 1, 2, 3, 4, 5, 6, 7, 8, 9. 와우. 브레인 테스트에서 브레인아웃 광고가 나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거는 레벨 몇 가지 있을까요? 184. 어? 184인 거 보니까 말만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혹시나 완전히 또 다른 패턴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 레이서를 추월했어요. 저는 몇 위일까요? 2위 레이서, 2위 레이서. 흔하게 생각했을 때는 네, 1위일 텐데 2위를 제꼈으니까. 2위 레이서를 추월했어요. 저는 몇 위일까요? 설마 한 바퀴 차이 나는 건 아니겠죠? 꼴등이지 않을까요? 근데 몇 명이서 레이스하는지 모르잖아. 뭐지? 이건 뭘까? 허허, 힌트 마스터를 벌써부터 자극하다니. 가장 흔하고 교묘한 질문 중 하나예요. 어서요. 가장 흔하고 교묘한 질문이다? 뭐지? 2위 레이서를 추월했어요. 저는 몇 위일까요? 3위? 2위? 어? 왜? 아! 와! 맞네! 레알! 이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문제인데. 아, 이, this is 고정관념이 모잼디다, 진짜. 예, 아. 왼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세요. 어? 왼쪽으로? 왼쪽. 아! 이거는 자체 문제네요. 브레인아웃을 완전히 따라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밀려고 그랬거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미는 거잖아. 그렇지, 왼쪽으로 밀어야 되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세요. 그는 배가 고파요. No. 자, 아이고, 이거 돌려서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아, 이거는 익숙한 패턴입니다. 브레인아웃에서 많이 당했던 패턴이에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초록색 공원 어디 있을까요? 이건 합치하는 거겠네요. 이렇게 합치면? 그렇지. 이 사진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인데? 지금 광란의 약간 파티장이거든요. 할로윈 파티를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문제를 숨겨놨다든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 이 게임까지 현질을 해야 되나요? 조금만 합시다. 조금만. 응. 자, 이쯤에서는 힌트 한번 제대로 쓸 타이밍 온 것 같아요. 그들의 손을 잘 보세요. 손이요? 아! 아, 이거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였네. 야, 이거는 브레인 테스트만의 또 새로운 패턴이네요. 약간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손가락이 6개예요. 떨어지는 5개 사과를 잡으세요. 떨어지는 거. 그지, 떨어져야지. 아, 요런 걸로는 이제 저의 힌트 욕구를 자극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 철수가 다른 편으로 건너가야 돼요. 이거 뭐지? 이거 익숙한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어야 되나? 다른 편으로 이어가야 된다. 다리 같은 거에 뭐 없나? 고양이 철수, 이름이 철수야? 철수야, 이놈아! 우쭈쭈쭈! 짬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지? 아, I got it. 이건 뭐야?
아니 버섯 밟고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 설마 키우는 건가? 커져라! 버섯아 커져. 아니 이거 분명히 버섯과 뭔. 동동동. 철수 진화. 오. 아, 요런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살짝 감 왔어. 아, 웃으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가위로 잘라줄게요. 싹둑, 싹둑. Nope. 싹둑, 싹둑. Nope. 싹둑, 싹둑. Nope. 그러네. 그냥 불만 끄면 되잖아요. 자, 이런 기본적인 더하기 문제. 이거 낚기만 안 됩니다. 사칙 연산에 의해서 원래는 곱하기 먼저 해야 되거든요. 25. 원래는 20. 진짜네? 낚시가 아니었어? 아, 여기도 단짠단짠 스타일로 가네? 오케이, 오케이. 느낌 왔어. 자, 순서대로 누르세요. 그래도 저번 슈퍼 브레인보단 좀 어렵다, 문제들이. 1, 49, 85, 71, 101. 1레레레레레레레. 진짜 암기력 테스트였네. 자, 숨겨진 숫자는 무엇일까요? 마! 어디? 더 센 문제 갖고 와. 자, 28을 가지고 있는 달은 몇 개일까요? 한 개 아닙니까? 28일. 아! 낚였다! 28일까지는 전부 다 있죠. 아이를 구해주세요! 왈왈왈왈! 위험해요, 아기가. 자. 어그로를 끌어줘야 됐구만. 야! 이거 먹어. 나이스. 검은색 양은 어디 있을까요? 검은색 양? 검은색. 자자자 선생님들, 저 힌트 좀 쓰고 싶습니다. 좀 빨리 어려운 문제 좀 갖고 와세요. 고양이 파티에 침입자가 있어요. 침입자. 여기 함정이 섞여 있겠구만. 함정 발견. 쥐를 잡자, 쥐를 잡자. 그녀를 구하세요. 어머! 강도예요! 뚝배기, 뚝배기. 에마, 이거는 브레인 없고 그대로 갖고 왔잖아. 아하, 이거 그대로 잡으면 되죠. 이렇게 확실히 따라한 게임이다 보니까, 예, 살짝씩만 바꿔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많습니다. 나비는 배가 고파요! 도와주세요! 자. 너가 왜 나와, 거기서? 그들이 사랑에 빠지도록 만드세요. 다이아. 뭔데? 아니, 풍선만 터뜨리면은 여자친구가 생기는 겁니까? 저 지금 바로 풍선 100개 주문 들어갑니다. 정말 형편없이 주사위가 던져졌어요. 도와주세요. 이건 뭐? 뭘까요? 오! 어허! 아, 요런 스타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살짝 힌트 장인의 욕구를 자극하는군요. 자, 1, 2. 이게 6이나 5랑 이렇게 떠야 되는 거죠? 한번 뒤집어 볼게요.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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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아, 여기도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군요. 흔들려. 송아지를 클릭하세요. 송아지. 와우. 어느 고양이가 오른쪽에 있을까요? 고양이가. 아, 여기 숨어져 있었구만, 자식 이거.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진짜 숨은 그림 찾기인가요? 하나도 없는데요? 셔츠에 구멍이 있을 몇 개 있을까요? 예전에 브레인아웃에서 나왔던 청바지 구멍 뚫린 문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팔에도 두 개, 여섯 개. 그리고 목에 하나, 그리고 밑에 하나, 여덟 개. 그렇지. 2 더하기 3은 6이고요. 5 더하기 6은 30입니다. 곱하기네요. 3, 8에 24입니다. 뭐야. 2, 3, 6, 5, 6, 30, 1은 2, 3, 8에 24 맞지 않아요? 아! 낚시 에바야. 마! 다리를 건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다리에 금이 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이러면은 다리가 와그작? 이걸 좀 붙여야 될까? 어떻게 붙이지? 주변을 한번 봅시다. 다리를, 자동차가 다리를 건너도록 도와줘. 다리를. 오! 제가 지금 다리 꽉 잡고 있었는데! 바로 넘어가집니다. 좀비를 피하려면 차로 가야 돼요. 아니!
위험하다. 따다다다다다다다. 피지컬 게임인 이게 머리 쓰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탄산음료를 열어주세요. 똑같. 이 병따개 프레임. 병따개를 꼭 딸 필요는 없는 거잖아. 탄산음료 이거 말고 흔들어. 이것도 흔들면 나올 것 같아. 짜자자자자자 폭발해라 탄산음료. 호다다다 호다다다 하다다다 하다다. 역시. 아 역시 이제 브레인아웃 짬밥이 좀 쌓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문제들이 이 글 위에 고양이는 어디 있을까요? 이 글 위에 고양이, 이 글 위에 고양이. 에, 이러면 되죠. 어? 이거 하나에 1이고 저거는 9구. 하나 다? 너무 쉬운데 이거는? 너무 어두워요! 고양이를 못 찾겠어요. 야옹. 밝기로 올리는 건가? 우리에게 불빛만 있다면? 아니 이거 힌트 봐도 모르겠어! 불빛, 불빛이! 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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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을 꺼내오라고 하는데요? 와 이거 맞았네. 자 시간이 다 되기 전에 결승점에 도달하세요. 2 1 그러면 결승점을 옮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야 부스터! Nope. 아니면 시간을 깨버려. 룰은 내가 만든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준비를 끝내야 돼요. 아이고 닦는 느낌 아주 훌륭한데요? 꼬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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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는 뭐 미니게임 같은 느낌이네. 토끼는 어디 있을까요? 토끼. 토끼. 토끼 맞아요 저거? 어거지 같은데 솔직히. 아 나 또 숫자 문제. 아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가능한 한 가장 큰 숫자를 만드세요. 나누기. 이거 쉽네. 힌트로 보면 말이죠. 거기에 가능한 한 가장 큰 숫자를. 아 수학 문제 프레임에 갇혀 버렸다. 오 마이 갓. 수학 문제가 아니었어. 아 이게 숫자에 쫄아가지고 뇌가 정지가 와버렸습니다. 아예 울음을 멈춰주세요. 아이고 쭉쭉쭉쭉쭉. 간질간질. 얘야 그 뭐가 이렇게 서럽니? 어? 아니 야 나도 서럽다 야. 잠깐만 조용히 해봐. 중력을 뒤바꾸기 위해 전화 화면을 사용하세요? 이거는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달걀 모양 초콜릿이 어디로 갔죠? 철수는 배가 고파요. 그에게 밥을 주세요. 먹어. 아 너도 국밥충이냐? 뜨끈한 국물에다가 소금 딱 쳐가지고 든든하고 맛있게 먹어라 임말이야. 자 소금 하나 딱 쳐주고 물도 딱 넣어주고. 이게 무슨 요리냐? 그 얼음까지 들어가고 뭐 냉면 먹냐? 설마 국밥에다 물 말아 먹은겨? 어떤 원숭이가 차별미를 할까요? 두둥둥둥둥둥둥 두루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두루둥 두루둥 두둥두둥. 아 흔들어볼까? 차멀미 하는 놈 나와! 차멀미 하는 놈 나와! 차멀미 안 해? 그렇지 딱 걸렸어. 세게 흔들었군요 불쌍한 원숭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레인 테스트 브레인아웃과 상당히 유사한 게임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브레인아웃과 유사한 문제들이 좀 많기는 한데 이렇게 또 중간중간 이 게임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은 또 한 번씩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아 또다시 힌트 요구가 차오를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